안녕하세요. 아토즈입니다. 자, 조끼 재단하겠습니다. 패턴 제가 이렇게 잘라서 가지고 왔고요. 자, 이렇게. 자, 식사 방향 맞추고요. 여기는 1cm, 위에도 1cm만 제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쪽은 뒤. 자, 이거 원단은 한마 반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안단하고 주머니가 있어서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지금 생활한복 원단이에요. 도톰한. 겨울용 생활한복 원단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하고 그리겠습니다. 이거하고 원피스하고 어떤 분이 패턴 올라가면서 주문을 하셔서 벌써 나갔어요. 그래서. 자, 어깨 1cm. 자, 역선도 제가 1cm만 주겠습니다. 심플하니 이쁠 것 같긴 해요. 1cm. 자, 여기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걸치시기에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3.5cm. 자, 이거는 제가 3cm만 줄게요. 3cm 줘서, 네, 여기를, 잠시만요. 밑단을 접어박는 게잘 나을 것 같네요. 3cm 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일단 3.5cm 주세요. 앞에는 1cm. 1cm 시죠. 자, 여기도 1cm입니다. 그다음에 자, 주머니 위치 그려 놓으세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러시고요. 자, 요거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게 밑에까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여기는 단추인데, 뭐, 이거는 지금 안 그리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핀몇개 꼽으셔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안단을 어디서 떨지 고민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자, 이거 그냥 자르겠습니다. 시접이 1cm라 시접 정리 안 하고 제가 그냥 진행할게요. 뒷판입니다. 뒷판은 자, 여기에 1cm 접을 둘게요. 그래서 위에 1cm만 있으시면 되고요. 자, 시접 끝입니다. 어깨 1cm.
여기도 1cm. 5cm. 그리고 여기는 지금 뒷판 벨트 위치거든요.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자, 커팅하겠습니다. 여기 넣지. 너치 좀 줄게요. 여기 대고 여기 핀 꼽으시고 네, 이렇게 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안단이 여기에서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좋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주머니 위에서 제가 지단을 사할게요. 자, 식사 방향 맞추세요. 여기도 주머니가 3.5cm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위에도 적어도 3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안단은 이렇게 생지를 잘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 한마 반은 있어야 돼요. 지금 요 정도면 서울에서 한마에 한 7,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제가 서울에서 사온 거거든요. 자, 이것도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 1cm 완성선 안 그리시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1cm. 여기 3.5cm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4cm. 이거는 시접 준 거라 제가 그대로 자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보고 그냥 자를게요. 자, 여기는 시접이 1cm가 이렇게 더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지금 안감이 없어서 맞춤표는 표시는 안 하셔도 되시고요. 여기 밑단에 밑단 3.5cm만 표시 좀 하세요. 너치 여기도 3.5 너치 이렇게 표시고 위에는 안 하셔도 될것 같으세요. 자, 주머니
주머니를 제가 자를게요. 패턴이 잘라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이 앞쪽입니다. 자, 식서 방향 맞추시고요. 이쪽에서 할게요. 자, 여기는 1cm, 이쪽은 3.5cm가 있어야 됩니다. 1cm. 여기는 적어도 3. 여기는 1cm만 있으시면 되고, 일단은 3.5cm. 이게 밑단하고 같이 꺾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재단. 자, 여기는 제가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두시고. 다음에 자, 뒷판 안단 남았습니다. 접어서 식서 방향 맞추시고 이제 암홀도 있어야 되네요. 1cm, 여기도 1cm. 자, 먼저 자르겠습니다. 자르시고, 자, 중심 넣지. 여기 6cm. 앞판하고 똑같이 하세요. 여기, 자, 여기는 9에서 10. 자, 10 볼게요. 여기 직각이 돼야 됩니다. 넣지.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판으로 할게요. 시접이 다 들어가서 이게 더 날 수도 있어요. 자, 식서 방향 맞추세요. 이것도 자, 여기 먼저 자르시고 여기 자르세요. 놓고 여기는 자 제가 2cm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적어도 4는 있어야 됩니다. 4cm.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뒷판 모양이 틀려서 아마 금방 표시 날 거예요. 여기 안 해놔도. 그 다음에 앞판 가겠습니다. 자, 앞판도 식서 방향 맞추시고. 자, 여기 먼저 자르시고요. 이거 자르세요. 암홀. 여기 자르시고. 얘도 여기서 4cm. 빼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재단은 다 했거든요. 자, 이제 심지 남았습니다. 자, 심지 하기 전에 자, 여기도 자, 요거만 실표뜨기 좀 하세요. 여기랑 여기
여기 코너. 여기는 1cm로 그냥 그리시면 돼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하나만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좀 하세요. 여기다가 해놓으면 나중에 뽑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1cm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심지 재단할게요. 이렇게 보시고. 이거는 제가 안단으로 할게요. 왜 그러냐면 안단보다 크면 얘가 비기 싫어서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보이시죠? 자, 여기 먼저 자르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얘보다 2cm 작게. 해서 여기다 놔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얘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2cm 정도. 그래야지 얘를 붙였을 때 안단 안쪽으로 심지가 들어가요. 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뒷판은, 자, 얘도 얘보다 작아야 됩니다. 얘보다 2cm 정도 작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주머니. 주머니는 이 위쪽에다가 두 개만 붙일 거거든요. 주머니 입구에, 이게 입구가 늘어날까봐 붙여요. 맞춤복에서는 다. 자, 5cm, 6cm 정도. 자, 그냥 여기서 갈게요. 자, 이거는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심지 없이 하는 겁니다. 자, 위에다가 붙여주세요. 안쪽에다 붙입니다. 반대쪽도. 붙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얘가 지금 이렇게거든요. 잠시만요. 이렇게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앞. 이렇게네요. 이렇게요. 여기다, 자, 1cm 앞쪽에 1cm 그리시고, 자, 이거를 먼저 접을게요. 이게
이거 먼저가 아니라 얘를 먼저 접어야겠네요. 위쪽을. 자, 위쪽을 3cm 줬거든요. 3. 이거는 안쪽에 여기 오브룩 쳐서 그냥 눌러 박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좀 도톰해서 접으면 너무 두꺼워져서 이거를 이렇게 꺾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오버에이지 이렇게 하시고, 자, 얘를 꺾으세요. 이렇게. 자, 오브룩 다 치셔야 됩니다. 여기는 안 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는 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꺾어서 삼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은 옆선하고 물려서 안 하셔도 되고, 오브룩은 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도 긴 데에서 1cm, 여기 3cm. 그리시고, 자, 이거 꺾고, 이거 1cm 꺾고, 여기 꺾어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뒷판 먼저 할게요. 이게 지금 뒷판이고요. 아, 이게 끈을 안 했네요. 뒷판에 끈. 자, 여기 박을 선을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이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거 가운데 잘라야겠네요. 뒤에가 골선이 아니라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여기도. 쳐주시고, 시접은 1cm입니다. 그냥 이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좀 재보세요. 30cm, 29cm 정도 되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35. 네, 이거 좀 재놓으세요. 안단은 그대로 두 개 다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가지고 가시고, 주머니, 소매 안단, 암홀 안단 그냥 가지고 가시고요. 이건 이제 앞판입니다. 제일 귀찮은 앞판. 여러분들은 그 쉬운 거하고 어려운 거 중에 뭘 먼저 아세요? 저는 항상 어려운 걸 먼저 하는 편이거든요. 에이, 그러면서. 그러면 좀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거 붙일게요. 여기도 식사 테이프 붙이셔야 됩니다. 전에는 여기 주머니 있으면 요런 데다도 테이프를, 그 심지를 조금씩 붙였어요. 미어질까봐.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반대쪽도.
하시고요. 여기 1cm, 여기도 1cm입니다. 자, 식사 테이프. 식서 테이프는 항상 시접까지 다 붙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그 세탁을 하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묶여 있으면 좀 나니까. 자, 여기는 직접 그린 게 있어서 제가 안 그리고 그냥 합니다.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브룩은 저는 얘가 약간 도톰해서 먼저 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할게요. 여기는 식사 테이프를 심지 쪽에다가 붙이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늘어날까봐 걱정되면 식사 테이프를 심지 그 시접 쪽에다가 붙이시고 받고 나서 떼어내셔도 괜찮아요.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시접이 0.5로 잘릴 거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가 그냥 민소매 조끼라서 여기 약간 힘을 받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시접에다가 붙이시고 시접 0.5cm 자른 다음에 그냥 두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뒤에 끈을 제가 안 했거든요. 뒤에 끈이 자, 식사 방향 맞추시고 끈이 제가 2.5cm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5, 3.5, 4.5 자, 5cm를 그냥 할게요. 5cm 두 개. 그다음에 길이는 35cm 잡아 보세요. 네. 그냥 자르면 될 것 같거든요. 두 개. 그리고 버클이 있어야 됩니다. H자짜리 버클 하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색깔은 뭐 그 아무거나 괜찮아요. 은색도 괜찮고 약간 그 검정색 나는 쇠도 괜찮고 플라스틱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준비해 놓으시고요. 얘를 이렇게 길게 접으세요. 제가 6cm로 할 걸 그랬네. 7cm. 잘못했네. 좀 좁네요. 이거 7cm 하세요. 넉넉하게. 이 시접이 없네요. 제가 2.5로 잘라서. 2cm로 할게요, 제가. 잠깐만요. 2cm. 괜찮겠네요. 네, 2cm로 하겠습니다. 사이즈 조금 되시는 분들은 2.5cm 가세요. 이게 시접이 어차피 잘릴 거라서.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봉제할 때 뵐게요.